이게 음악을 해도 예술을 해도 뭔가 창작하는 데는 굉장히 고뇌가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 했던 거 이렇게 흉내내는 거 쉬워요. 히든싱어 보면은 원래 가수보다도 더 잘 부르죠.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 곡을 부르고 만들고 하는 거는요. 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미술 작품을 사러 갔을 때도 이게 비싸게 사는 게 있어요. 저희 처남이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니까 가보면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비싼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많이 누가 사갈 것 같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거든요. 리더분들께 뵀을 때 그런 게 막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스폰서로 두고 있다면 굉장히 그건 복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복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선배님부터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음악밖에 몰랐습니다. 음악. 매일 눈만 뜨면 음악만 생각을 하고. 왜 음악을 하게 됐냐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음악을 이제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주니까 저는 이제 칭찬해주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했나 봐요. 그리고 음악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휘는 이제 치매가 잘 안 걸립니다. 나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지휘자 중에 치매 걸리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음악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음악에 맞는 라이프스타일만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진 않았지만 만약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의리. 어릴 때 만났던 그 음악으로 내가 인정받고 좋았던 그 첫사랑과 계속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음악을 계속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음악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선배님부터 이제 전달을 받은 거죠. 결혼하고 첫 번째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 전임자셨어요. 제 군악대에서 저는 이제 군악 이제 지휘자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 전임자께서 한 3개월 정도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휘자 활동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친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제 군악대 지휘자로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자 하고 오셨는데 아메를 들고 오신 거죠. 차 한잔 하자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계속 동그라미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동그라미 그러시는데 저는 일단 제가 장점이 뭐냐면 귀가 얇습니다. 일단 제가 선배님 걸 예, 다 이걸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킨 대로 하고 아주 부려먹기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 이걸 잘했기 때문에 또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이야기하는 거면 거의 뭐 다 그냥 하는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그냥 선배님이 이야기할 때 일단 선배님이라는 말 자체 일단 마음 열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100만 명의 한 명인 중에 저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100만 명의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저였어요. 그냥 귀가 얇으니까 그냥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귀가 얇은지는 아마 오염 때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한 15분? 예, 요동되는 거리에 이제 사는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전제 이동을 자꾸 했었으니까. 그러면 퇴근할 때 되면은 장이 섭니다. 거기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뭘 사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나갈 때마다 다 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아, 예, 그렇죠. 좁으세요, 좁으세요. 이렇게 잘 집에 들어가면 이거 한 보따리를 들고 집에 들어가죠. 그럼 아내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확 뒤집어져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다시 들고 갑니다. 다 반품하고. 진짜 결정적인 건, 직접 좀 대박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를 샀어요. 아토즈라고 예전에 좀 식빵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5분이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차문을 열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 안에 내장하는 CD를 5장을 넣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그 분이 그래서 지나가길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CD 장착한대요. 한번 장착해 보실래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게 거는 제가 철원에 살 때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럼 자동 시동 팍 걸리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 시동도 바로 걸리고 아내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럼 그것도 한번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있대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착을 다 했는데 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보기 안 좋아가지고 아 그냥 떼세요. 안 되겠네요. 아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착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해보라는 그런 건데 그랬더니 한번 장착한 걸 왜 어떻게 이걸 빼냐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거의 100만 원 돈이었어요. 얼마나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70개월 할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부는 소두자로 먹는다면서요. 매달 얼마다는 이야기 듣고 뭐 아유 뭐 그래 뭐
집에 갔죠. 아내에게, 아, 이거 겨울에 시동 걸기도 좋고, 또 음악 듣기도 좋잖아. CD를 다섯 장이나 들어가. 와, 이렇게 바꾸면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시퍼레지면서 막, 퍼려졌다가 갑자기 빨개졌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더니,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당신 월급이 얼만데. 제가 그때 평달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대판 싸우고, 경찰서 전화하고, 그래서 반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40만 원을 일단 다운시켜가지고, 현금 방식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제 귀가 그만큼 얇았다는 거예요. 근데, 암에 의해서 귀가 얇잖아요. 아무리 단점도 암에 오면 다 장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올바른 거라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뭐, 제가,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뭐, 제가 보증도 썼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아내 몰래 뭐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해서 저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제가 편하게 사는 거죠. 시골에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슬하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 나보다 힘든 사람이나 뭐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30대 때 끝냈습니다, 저는. 예, 30 중반 이후는 안 했어요. 예, 그때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를 제가 30 초반에 만났거든요. 아메이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한 번의 그런 대박 실수를 하고 나고 또 뭐 하여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총각 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우면 저 혼자 굶고 살면 되는데 처자식이 딱 딸리니까 이게 저만 굶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처절하게 발등 찍히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아내에게 정직한 그런 남자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이제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메이 사업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막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 아메이 사업 딱 만나는 순간에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많이 벌어가지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내가 서론 받은 걸 좀 엎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달을 받고 이제 미팅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철원에서 이제 이게 잠실까지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쉽지 않았죠. 근데 저는 원래 음악을 했으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직장생 끝나고 제 오케스트라를 갖고 싶었고 제 밴드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도망 나와서 이게 서울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잠실까지. 그것도 잠실 쪽에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었던 거죠. 레슨 받는 이유도 뭐예요? 제가 레슨을 했을 때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레슨 받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야기했던 수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 레슨 할 때 5만 원 받던 걸 10만 원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유학을 가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유학 갔다 오면은 레슨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간 김에 이제 한번 그 미팅을 참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어차피 직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때 나가야 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평소 때도 그렇게 나갔던 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업 설명이라는 이런 것들이 토요일 날 잠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정말 딱 가서 처음에 딱 들으니까 선배님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PC통신이 좀 많이 할 때 천리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천리안 ADSL인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한번 뛰면 30분 걸릴 때예요. 그런 이제 때 인터넷이 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인터넷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정말 귀가 쫑긋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아내 몰래 하여튼 일단 나와봤어요. 그때 제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입군 대기 딱 계급정당으로 딱 앉아가지고 분위기 썰렁했겠죠. 그만큼 제가 참 철도 없었고 뭘 세상을 좀 모를 때인가 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아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오는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가 들었고 왜 인터넷 시대 때 닷컴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지도 그때 잘 듣게 됐고요. 그래서 아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미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면 돈을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도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이제 그때 첫애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늦게 들어왔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뭐 하다 왔냐.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왔다 그랬더니 앞으로 가지 마라. 이제 아내는 이제 참고로
부산에서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막 가야금 하면서 좀 잘 나갔어요. 곡도 좀 어릴 때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 한중이 그러면은 기독교 이게 국악 찬양 이게 무용하시는 분 무용 음악으로 되게 유명해요. 웬만하면 다 그 음악 다 쓰셨을 거예요. 교회 부채춤 하시는 분은 다 뒤에 배경 음악이 거의 한중이에요. 그래서 한 60살 넘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한중이 그럼 안 믿어요. 저희 장모님 그 버지니아 계신데 버지니아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계신데 거기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딸 음악이라서 우리 딸이 음악이라고 그랬더니 에이 왜 그런 이 음악이 얼마나 오래된 음악인데 딸 음악이냐고 뻥치냐고 그래가지고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 이기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입담 아 예 하고 입담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철원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딱 이제 신혼살림 하면서 그러니까 저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서울 갔다가 처음까지 늦게 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그 거기다 애기 임신하니까 또 왜 이렇게 아파요? 뭐 이렇게 주무를 때가 많아요. 예. 네. 아, 그 뭐 그래가지고 잠시 옆에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방바닥만 긁고 있었나 봐요. 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거의 우울증 뭐 장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암회 사업을 전달 받았으니까 미팅 가야 되고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토요일날 미팅 갔다 오잖아요. 그럼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교회에 이제 가야 됐거든요. 그것도 주일학교 부장이었었어요. 근데 설교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우고 저는 교회 가고 아내는 자고. 예. 이거를 6개월 했습니다. 6개월을. 6개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오염 들어보셨겠지만 한 열정 하는 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을 갈 때 가는 날이 딱 우리 패턴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뭐 딱 가는 날 이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 키 숨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이미 뭐 벌써 시작이 돼서 자동차로 이제 숨기면 못 갈 줄 알고 숨겼나 봐요. 근데 저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 딱 처음 사업 시작하면 뭐가 원칙이에요? 미팅에 노미팅 노다이아몬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못 가면 무슨 성공 못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조건 미팅 가야 돼. 그럼 자동차 키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 자동차 키를 갖고 와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초긍정, 미팅에 포커스 맞춰지니까 방법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옆집 차를 빌립니다. 그것도 스틱으로. 저는 면허증 딸 때만 스틱을 물어봤지. 그 다음에는 그냥 오토, 예. 그래서, 차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볼펜 한 자로 빌리는 것도 정말 못 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길도 안 물어봐요, 저는. 예. 그래서 상대방이 패 끼칠까봐.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팅 가야 되겠다는 딱 목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 차를 빌려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차를 빌린 날요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미팅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지금 생각하면 끔찍했어요. 몇 번 사고 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미팅 가야 되는 생각 거기 꽂혀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양복을 다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양복을. 그때는 몰랐는데 몇 년 뒤에 알았어요. 까만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그걸. 결혼할 때 양복 딱 두 벌 있었는데 그거 숨기니까 우리 그때는 양복에 낙타에 메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양복이 없어가지고 또 군복 입고 갔어요. 네. 그 미팅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렇게 바꿔놓더라고요. 아내는 이렇게 반대도 저렇게 반대도 안 되니까 엄청 좀... 저는 근데 그때 그 제 모습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와, 그때 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이제 미팅을 오니까, 미팅 오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미팅 오자마자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LOC를 쓰면은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반짝거린대요.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제를 사다가 집에서 시석을 해가지고 LOC를 막 뿌려봤던 거죠. 그랬더니 진짜 수도꼭지가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 근데 또 피부에 무해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 다 벗고 천장부터 다 뿌려보는 거예요. 네.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는 시커먼 물이 막 떨어지는데도 그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제가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경상도에서 자라가지고 말은지 아니죠.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돌아다녀가지고 말이 지금 제가 예, 이런 거예요. 원래는 경상도 사천 예, 저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그 경상도에서 정지라고 그래 정지 부엌을 정지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혼난 거예요. 남자가 이런 데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설거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 그러니까 결혼하고 집에서는 집안일은 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내가 하는 일이지. 나는 다 가서 돈 벌고 오면 돼. 내가 왜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돼. 집에는 편하게 쉬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6개월 만에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저하고. 결혼.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잘해줄 것 같더니 결혼하고 실체를 보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6개월만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막 괴로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청소를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집안일 안 하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청소를 딱 하고 빨갛게 딱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형광등이 딱 보이는 거야. 형광등. 형광등이 새까맣게 막 그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딱 올라가서 형광등 쫙쫙 뿌렸어요. 진짜 잘 지워지더라고요. 뿌린데 안 뿌린데 색깔 차이 확 나요. 제가 닦고 뿌렸거든요. 닦았는데 뿌린 데는 하얘지고 안 뿌린 데는 시큼해지고 이게 너무너무 차이 나가지고 막 감탄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아내가 옆에서 본 거예요. 이 남자가 이상해졌다. 아. 한 번도 집안일 안 했던 사람이. 저는 몰랐죠. 아내가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미 미팅 갔다 오더니 인간이 됐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긴 봤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죠.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화장 청소는 내가 할게. 근데 그 말을 괜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미팅 와서 제가 바뀐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남성 어떤 그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뭐 여자들이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뭘 남자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도 그래요. 여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 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너는 여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돼.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아기 낳은 사람은 아기 낳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여성은 저는 이제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알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이제 저에게 그런 저의 변화된 모습 그때부터 좀 이 미팅에 나와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요 이게 이 자리에서는 여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필이 높을수록 이뻐요. 이야 제가 놀던 물하고 다른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막 왜 교회도 보면 누나 보고 싶어서 가잖아요. 예, 날 예뻐해진 누나를 보고 싶어서. 성당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한테 사업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자존심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 자존심상 말을 못했어요. 근데 항상 무슨 말을 했냐면 미팅 가면 재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제 성격 유형 혹시 아시나요? DISC 혹시 아시죠? 예. I 타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I 타입인 걸 몰랐을 때인데도 아내가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미팅 갔다 하면 무조건 재밌다. 인상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있다, 재밌다 이야기를 집에 가면 항상 미팅 어땠어? 재밌었어.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런 세미나장을 한번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세미나가 정말 재밌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마 제가 약간 변화된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셨는데 CD 같은 걸 놓고 가셨어요. 그때는 테이프를 놓고 가셨어요. 근데 복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거 불법 복제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스폰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복사본 갖고 온 것도 그런데 그 복사본 안 해 이러면서 막 불법 복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폰서께서 굉장히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걸 이제 들었나 봐요. 또 제가 재밌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밌어? 저는 속으로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표를 안 냈죠. 재밌어. 진짜 재밌지? 재밌어. 그리고 밥도 맛있어. 뷔페야 그랬거든요. 그때 아내가 뷔페?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잡았죠. 오케이. 이번에 세미나 가자. 뷔페야. 그래서 세미나 갔죠? 세미나 갈 때 아내가 이제 거의 80kg 가까웠어요. 얼마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에 막 이만저만 뭐, 그래서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거냐? 계량 한번 걸릴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것도 나름 이쁘게 하고 간 거예요. 첫 세미나를 계량 먹는데 얼마나 표가 나요? 바로 표 나잖아요. 제가 군복 입은 거나 보고 계량 먹는 그리고 또 스폰서님 또 앞자리 다 잡아주잖아요. 삼선 안에 다 잡아주시잖아요. 그게 딱 앉았죠.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세미나 오시면 재밌습니까?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수준 있으신 분인데. 제 아내는 무슨 콘서트 뭐 이런 건줄 알았어요. 세미나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앉아서 듣는데 첫 시간 끝났어요? 첫 시간에 현실 점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두렵잖아요. 막 미래가. 언제 재밌어? 언제 재밌냐고. 그럼 두 번째 시간 됐어요? 두 번째 시간에 막 자세 막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잖아. 이런 관계 하거든요. 재밌대네! 그래서, 아, 이
끝나 저기 점심시간 끝나면 식사 끝나고 재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식사 시간이야? 알았어. 그래 밥 먹으러 갔거든요. 부패래매. 근데 그날 따라 식탁이 뭘로 나왔냐면은 빨간 식탁이야. 빨간 식판이 나왔어. 빨간 식판. 그 예비군에 가면 주는 그 빨간 식판 있잖아요. 왜 그날 따라 또 그게 나왔지 모르겠어. 부패 맞잖아요. 이렇게 뻗어서 뭐 다 마음대로 먹는 마음대로 떠서 먹는 부패잖아요. 아 아내는 그 부패를 호텔 부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미나니까. 그날 제가 하여튼 그날 제가 결혼 전에 맞았던 건 그날 다 맞았던 거예요. 어쨌든 식사 뭐 했어요. 끝나고 이제 식사 끝나고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 끝나고 무슨 시간이냐면 고급 강의 시간이었어요. 참 끝점은 그게 숫자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그날 저는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간 끝날 때까지 정말 좀 고통스러웠어요. 앉아있는데 와 근데 나름 듣긴 듣더라고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세 번째 시간 끝나고 나 집에 갈래? 뭐야 이게 당신 참 재밌다 그러더니 근데 마지막이 재밌어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이 재밌어 이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게스트가 이제 여기 첫 시간이지만 뭐 그때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게스트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 잘생긴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박영선 사장이었어요 일단 잘생겼으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별 말이 없더라고요. 좀 있다가 이제 뭐 봉사활동한 집안에서 이렇게 집 장애인부들 이렇게 돕는 그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뭐 뚝뚝뚝 소리 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쯤 지나가니까 콧물까지 주주주 흘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는데 제 뒤에 숨더라고요. 이렇게 숨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근데 어쨌든 한마디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저는 아메이가 빨간색이고 제 꿈은 파란색이어서 정말 안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뭔가 빨간 그 아메이와 파란 저의 꿈이 하나로 겨울업되는 그걸 느끼면서 영롱한 바이올렛 색깔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 이게 진실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집에 갔죠. 집에 갈 때까지 정말 별말이 없었어요.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프리워시 7개를 주문 받아오더라고요. 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어제까지만 해도 반대를 하고 막 뜯어 맞는 사람이 하루 만에 프리워시 7개를 주문 받아오는 그게 세미나의 힘이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스폰서님의 그런 어떤 테이블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저의 또 그런 무식한 그런 삶에서 좀 유식한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 미팅의 힘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2001년도 2월달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SP를 갑니다. 저희가. 3개월 만에 SP를 갑니다. 제가 할 때는 칙칙만 뿌리고 맨날 사람들 막 우샤샤만 그랬는데 아내가 딱 동참하면서 네, 그런 제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SP를 가게 됐죠. 근데 그 변화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스폰서님이 태릉에서 이제 철원까지 화요일 저녁마다 한 번씩 오셨어요. 올 때마다 필요한 거 없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되는데 그때는 택배 일주일 넘게 걸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올 때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걸 이제 주문을 하게 됐는데 물론 저희가 원래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구리까지 나와가지고 구리에 있는 마그넷이라고 있었어요. 그 마그넷에서 제품을 사가면 그렇게 쇼핑했었으니까 나온 것도 낙이었긴 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제품을 쓰고 싶어서 시골에 있는 거 안 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 이제 제품을 이제 갖다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은 화요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DC 드랍스가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품품을 써야 되는데 이제 DC 드랍스가 좋은 줄 알았으니까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전화를 해본 거죠. 아, DC 드랍스가 떨어졌는데 혹시 다녀오셨죠? 그랬더니 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태릉에서 잠실 그 성내까지 가서 이제 제품을 사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 그런 식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퐁퐁을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일단은 퐁퐁 사지 말고 기다리래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셨는데 그 들고 왔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성내 AP 가가지고 거기서 디시드랍스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철원까지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분들이 물건 팔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했거든. 뭐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뭐 돈이 되고 뭐 어떤 팔러 오겠지. 우리가 좀 뭐 좀 소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송내까지 가서 그 디지털에서 사가지고 버스 타고 야 이거는 물건 팔러 오는 거 절대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에 약간의 그 감동이 막 이제 밀려왔었죠. 그때 이제 아내도 뭐 문제막대하는 거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막 임신했으니까 집이 집저분하면 안 들여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스폰서님 오셨다가 이제 문 안 열어지니까 그때 제 사무실 와가지고 앉았다가 이제 아이고 문 안 열린다고 투덜투덜 이제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제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바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스폰서님 오시면요, 스폰서님 저하고 앉아 있으면요, 아내는요 애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애 낳고 나서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 스폰서 둘이서 앉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에는 그런 자세가 없더라고요. 정말 같이 앉아서 있었는데 물론 그때 저는 미키마우스 잠옷을 입고 있었고 아내는 미미 잠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원에 있다가 이제 일산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 철원에 오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그 철원에 오려면 자등행 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고개는 차를 이렇게 눈 올 때 거의 목숨 걸고 순교로 각오하고 이게 예, 넘어야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 눈이 그 많이 올 때 안 와요 잘.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문이 팍 열려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스폰서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눈이 또 얼마나 막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귀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들이 하겠나? 야들이 하겠나? 야들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미키마우스 잠옷 입고 미미 잠옷 입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네, 갓 30살 된 예, 이제 신혼부부가 앉아가지고, 그것도 애기 딸린 신혼부부 앉아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가면서 그랬대요. 같이, 한 분 더 같이 오셨었는데, 야, 아들이 하겠나, 그러고 가셨대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안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그 치열한 음악 세계에서, 정말, 머리 깨지면서, 그 경쟁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겠죠. 지금 거의, A급 연주자들도 거의 80%가 우울증이에요. 무대가 없잖아요. 없어요. A급들도요. 그렇다고 뭐 허접한 무대가 설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만그만한 연주자들도 자리 다 뺏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해버리면 그 다음 연주자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연주자들 안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A급들 무대 몇 번이나 돼요. 1년에. 다 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연주 생활이 안 되니까 굉장히 스스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때 스폰서님이 안 오셨으면 생각해보면 지금도 소름이 확 끼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를 하고 자등인 그 길로 넘어갔던 스폰서님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예, 그 마음으로 다시 이제 돌이키곤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후원을 받았고 어느 정도 암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한 다음에 일산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일산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어요. 1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그 2월 달에 제가 세미나를 갔고 5월 1일자 SP가 된 거죠. 거기서 SP를 가는 과정에서 저희 다른 이제 그 온라인 스폰서님이 일산 쪽에서 화정 쪽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번 가서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홈미팅을 이제 배우러 갔었던 거죠. 저는 그때 홈미팅 몇 달 한두 달 정도 그 홈미팅 배운 게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배웠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홈미팅을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SP 되자마자 저희 독립을 했거든요. 홈미팅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 거기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홈미팅 독립하고 나니까 제 파트너도 바로 SP가 되면서 홈미팅 독립하면서 홈미팅이 계속 복제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면서 아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게 됐는데요. 그리고 홈미팅을 배우게 됐고 두 번째는 이 미팅을 나올 때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나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자유롭잖아. 안 온다고 뭐 뭐라 그러는 스폰서가 없으니까 제 스스로 제가 뭔가 이렇게 정해서 비즈니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요 메인 미팅 요거는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이렇게 하는 메인 미팅이 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직장인들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메인 미팅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제가 목숨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일산에 있을 때는 호수공원에서 연주를 많이 했거든요. 연주를 하면 토요일 날 보통 연주를 하잖아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연주를 하면은 꼭 그 토요일 날 해요.
우리 메인 미팅이 토요일이니까, 아,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쓴 게 첫 곡을 제가 연주하고 다 대리지자, 개인지자 세워놓고 제가 이제 미팅 가고 뭐 그랬던 적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또 인사해가지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막 어떻게든 미팅을 가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제가 원칙을 세웠던 거예요. 이 미팅은 내가 반드시 간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제 모든 열정을 다 쏟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미팅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는 제 옆에 아내가 보았고 제 파트너들이 다 봤던 거죠. 그래서 일산에서 잠시까지 미팅을 하는데요. 거의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때 또 왜 이렇게 차가 막혀요? 그리고 옆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올림픽대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한 번 섰다 가면 또 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못 가니까 막 다리 꼬집으면서 막 방금 터지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미팅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미팅에 뭐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건 정말 우습더라고요. 누가 미팅 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움 느끼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아기 애구나.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만큼 제가 세운 그 원칙을 지키려는데 굉장히 애를 쓴 거죠. 하루는 미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북구축제인가요? 막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막. 그러니까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유도 몰랐던 거죠. 근데 저 연주가 끝나고 제 그냥 위에 바바리코트 하나 있고 그 연주복 그대로 이제 그 턱시도 있고 이렇게 하고 바바리코트 입고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막 안 가는 거예요. 그 미팅 끝난 시간까지도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끝나고라도 거기 왜 옛날에 이덕화의 권상우에게 딱 트라이 막 이러겠잖아요. 미팅 끝나도 한번 딱 찜 하고 온다 뭐 이런 멋있는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리더님은 그렇게 자기는 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오케이 오늘은 내가 그러면 트라이 하고자 딱 이거 한번 영화 한편 CF 한번 찍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요. 거의 뭐 미팅 끝나고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띠리릭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거의 미팅장 거의 다 와서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얼른 차를 세우고 이제 그쪽 갔죠. 그랬더니 그 어떤 세무서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저는 애프터를 했는데, 거기는 여름인데 막 이렇게 목이 뜯고 있었어, 전부 다. 목이 뜯고 있었는데, 전화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 방송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어요. 애부터 하셔야죠. 이분들은요, 제가 오는 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윤평식이는 무조건 온다, 얘는.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더 책임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내가 이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더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세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파트너들에게 신뢰감이 생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얻게 됐고 그러면 팀워크 이렇게 생기는 걸 봤고 또 그분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튼튼한 그런 그룹으로 이제 성장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팅을 나가실 때 일주일에 3번 나가는 4번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3번 나갈 수 있지만 내 파트너는 3번 못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한 번밖에 못 나가지만 내 파트너는 3번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3번 나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행동을 통일시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고, 그 생각은 저는 복제시킬 수 있고 그걸 통일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원칙을 정하고 그 지키는 그 모습을 파트너들 봤을 때는 그분이 3번을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그 3번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생겼고 그게 실제로 그룹에서 원칙처럼 이렇게 복제가 되면서 굉장히 미팅이 탄탄해진 거죠. 사실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짜고 이렇게 팀을 짜는 건데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부동산도 안 한대요. 물론 은행 지고 이렇게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죠.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보다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대. 이스라엘에 있는 돈보다 뉴욕에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 터지면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사람 사업이잖아요. 우리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없으니까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을 이렇게 빌딩해 나가는 건데 내가 그 자리를 안 지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고가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걸 사실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보여야지 몸으로. 우리 애들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아버지 하는 행동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트너분들하고도 제가 맥락 해봐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넌 내, 너도 내 입장 대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세운 원칙을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저의 사업의 어떤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산에서 뭐 그런 정도 갔고 그다음에 제가 사파이어쯤 됐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정체를 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와의 밀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오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잘한 걸 보여주고 싶었고 오픈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가 후딱 지나가요. 그냥 너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한 해가. 그렇게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고 제가 세 그룹을 독립을 시키면서 파운더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성장을 못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와의 어떤 그 정직한 그런 상담 그런 밀착이 좀 부족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업라인 이원 김현사님이 저희 업라인이시거든요. 전화가 와요. 토요일 아침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카페에 앉아있는데 나오실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는 쉬고 이제 스폰서님 그 카페숍에 앉아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수석담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사파이어만 도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막 머리 감고 막 이렇게 물 뚝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 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은 어떻게 가실 거냐고, 다음은 언제 가실 거냐고 이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아, 다음도 그냥 열심히 해서 잘 가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열심히 가는데 어떻게 가실 계획이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구체적인 계획에 내가 없었구나. 다음으로 간다라고, 저는 사실 3%부터 다음으로 가겠다고 외쳤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아내가 미쳤어,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냥 다음으로 가겠다고 무슨 외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 사파이쯤 되니까, 저는 사실, 저희 레그에는 그 스폰서님으로, 그러니까, 이현 김현상부터는 한쪽에 다이아몬드 레그가 있었고, 저는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그런 레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아내가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다이아몬드 갈 거냐 물어봐 주시는데, 그때 제가, 아, 다이아몬드를 가는 계획이 정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고,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지만, 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냐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것도 성취하신 분들이 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또 내가 알지 못한 어려움들이 막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계획을 그렇게 잡고 명확하게 외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솔직히 이야기했죠. 사장님,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려고 하는데 요런 부분이 사실 두렵고 또 이분이 다이아몬드 갔는데 왜 이분이 이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딱 들으시더니 아, 그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쫙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말 처음으로 이 가슴 속에 담아뒀던 거를 이렇게 질문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안 피하시고 탁 조목조목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왠지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아, 내가 다음에도 갈 수 있겠구나. 또 갈만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느낌 가지고 와가지고 느낌 아니까 그때부터 계속 네.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겠다 하면서 그에 다이아몬드 못 갔지만 그 다음에 사파이어 가고 파운더 사파이어 가고 에메랄드 가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고 다이아몬드 매년 그렇게 핀 성취했던 계기가 바로 그때 스폰서와의 정직한 오픈 상담 그리고 스폰서의 진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변화가 있었던 거는 집안일을 이제 하는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났고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맨날 억울했어요. 나는 왜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면 도와줘도 표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해줘도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는 항상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본인은 익숙한 거고 저는 익숙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도와줘? 이게 내 일이냐고. 애들이 내 얘기냐고. 당신 얘기는 아니냐고. 아, 어려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미안해라는 말이 들을 줄 알았는데 더 적반하자 그러면 제가 뭐, 우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예, 잠시 제가 막 몸을 해줘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저한테 찾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안 바뀌니까. 아,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준다는 말 속에서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억울한 거죠, 제가. 집에만 가면 억울해요.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항상. 아.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불만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마음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꾸미고 있었던 거죠, 삶을.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뭘 일이 뭐지? 왜 이런 거, 왜 안, 여기서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일인데 내가 해주고 있다는 그런 그 분석을 해냈고 또 그러면 내가 뭔가 기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난 다시는 이렇게 다투고 싶지 않고 이거 두 번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모토가 두 번 실수하지 말자라는 모토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둘이서 우리 그거 하나 다 다른데 이상하게 딱 똑같은 게 꿈 같고 공허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케이 두 번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케이 나는 사업가니까 집안이든 내 사업이라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집안이도 내 사업으로 보고 내 모든 스케줄에 집안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유치원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내가 다 적자. 다 이거 내 일이야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일부분을 아내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안 억울하더라고. 물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내가 뭐 저를 줄어드는 건 아닌데 아내가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저를 하는데 억울하지 않고 똑같이 평안한 그런 가정생활이 진행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팅장에 갔어요. 모든 게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면 제가 주최자의 아주 눈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구석구석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왜 다 내 일이니까. 다 내 일인데 스폰서님 요일을 해주시는 거고 저 형제랑 요거 해주시는 거 요거 해주시는 거고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팅에 가든지 야, 이게 주최자로서의 그런 오너로서의 그런 어떤 뭐 마인드가 확 생기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스케일이 확 커진 거죠. 뇌가 확 사이즈가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요, 억울하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저를 다운시키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핀성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공은 성취보다도 변화구나라는 말이 그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한 번의 변화가요, 정말 많은 가정의 문제와 파트너의 문제와 비즈니스에서의 저의 어떤 갈등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그게 주인의식이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변화시켜준 시스템이 정말 고맙고 또 그렇게 또 앞서 가신 분들은 다 그걸 이미 경험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왜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깨달음의 그 지수가 가장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으로 깨닫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그 내일이 기다려지고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되면서 미팅이 나오는 거라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해지고 에너지 있게 되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이아몬드도 됐고 물론 다이아몬드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전하자고 했고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아내가 생일이 7월 2일인데 제가 생일 선물을 해드리게 또 했어요. 근데 물론 8월 1일자로 돼가지고 못 지키긴 했지만 그러나 항상 제가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다 내 일이야. 근데 이건 요 부분 누가 해주는 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일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파트너분들도 그런 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요. 이 사업은요 살짝 여성 사업가들에게 부도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남성들의 그런 성향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남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자들한테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 안 해요? 그죠? 그거요. 못해줘도 예. 네. 그 다음 수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 안 해. 내가 너 책임져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안 해요, 이거?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물론, 뭐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근데, 네. 내가 다음으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아내가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제 아내는 정말 분석이 정말 뛰어나요. 현실적인 이야기. 10분 이야기 듣고 저한테 3시간 이야기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거를 막. 입체적으로 서라운드로 막 이래가지고 약 다각도로 확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네, 제 팔이 잡은 거 맞아요. 제 팔 잡고 다리 짧아요. 네. 얼굴 크잖아요. 눈 작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떤 그런 사고의 변화고 약간의 그 변화가 있으니까 아내가 감을 잡았는지 저한테 맨날 만나면 잘한대요. 당신은 상담도 잘하고 매출도 잘 올리고 제가 무슨 매출을 잘 올립니까 제가 잘한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잘하고 잘한대요.
근데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음의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사실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는데 사실의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아무런 제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못 됐다고. 저 팔 짧은데 어쩌라고요. 다리 짧은데 어쩌라고. 네. 얼굴 크다는 걸 어쩌라고요. 근데 잘한다고, 잘한다고. 제가 나름 매출도 잘해요. 그룹에서 강의도 잘해요. 왜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못한다고 그랬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했더니, 이 결정판에 종결자, 이 꿈의 종결자. 제가 아메리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줄 알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 올해 제가 수석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운하상 지난번에 왔던 게스트, 운하상이 지금, 이번에 카운트 스피치 하고 있거든요. 오늘 랠리니까, 지난달에 못해서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지금 랠리 하고 있는데, 카운트 스피치 하고 있고, 첫 번째 담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장님. 방사장님 밑에 지금 또, 카운트도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운트들이 들어가는 게 그런, 주의식, 그런 것들이 복제가 돼서, 가지 말라고 말려도 가는 분들이잖아요. 다음부터 말린다고 안 갑니까? 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 복제되어져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도 되면 꿈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예, 거의 다 됐죠, 지금. 그래서 PPT 제가 준비해 왔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요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처음 전달 봤을 때 그날입니다, 이날이. 저희가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 스폰서님하고 만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는 첫날이에요. 예, 저희 전임자, 저희 스폰서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됐고요. 요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30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연주하는 그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16년이 지난 사진이죠.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전역을 하셨는데 저희 선배님과 지금은 거의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직장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누구 편 들려도 네 편 들지. 내가 누구 편 들려도 네 편 들겠지. 그 말이요. 평생 제 가슴속에 남아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제가 선배님 편 들지. 이런 관계. 이미 아미 사업 전부터 그런 관계였는데, 아미 사업 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명이 있다면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편들어요. 리치와 제이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편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못 끼어드는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관계. 그런 걸 만드는 게 저는 이 사업의 행복인 것 같고요. 이 장면은 그때 제가 미국 가서 데스크톱 펑션 때 가서 저는 처음 전달받고 이런 꿈을 꿨어요. 다음도 되면은 미국 가서 한 3만 명을 확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자존상은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나도 가서 미국 사람들 한번 확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 생겨가지고 담대면 해야지 했는데 진짜 담대 가지고 갔더니 이때는 15,0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진짜 기립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뭐 김연아만 애국합니까? 저도 애국합니다. 예. 그다 애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막 우리 애국가 퍼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트너가 담대에서 가서 또 똑같이 거기는 애리조나 한 2만 명 모였던. 펑션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스피치를 했던 장면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와 유럽여행 가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외여행 가기가 쉬워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과 둘이서 모든 엄마들은 아들을 독점하고 싶어합니다. 며느리 떼놓고 제가 엄마 모시고 간 거예요. 유럽 갔더니 이런 경우 처음 봤대요. 아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경우가 있지만 처자식 다 떼놓고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독점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경우는 처음이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보다도 며느리가 누구냐를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구냐고. 막 이걸 물어보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은 이제 제 파트너들과 함께 그냥 외국 나가서 그냥 거리를 걷고 싶었어요. 일상 속에서 그냥 한번 그냥 떠나자 해가지고 확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거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여기가.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이렇게 파트너, 이분들은 이제 다 연말 보너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연말 보너스 받은 자들이야 떠나자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우동 먹고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가서 진짜, 예, 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우산을 쓰고. 이 사진은 이제 제 꿈이, 먼저 합창단을 꿈꿨어요. 처음 시작할 때. 다음도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이렇게 시간적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함께 가서 음악으로 노래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음도까지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플래티넘 이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국을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트랑 그 다음도 여행 끝나고 나트랑에 한 그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분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플래티넘 이상 모아가지고 갔었는데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저도 노래를 했던 장면이고 이게 이제 올해 또 갔었습니다. 또 가서 베트남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다 모인 곳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숙식 제공을 다 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했었고요. 감사하다고 감사패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 호치민 APA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 파트너들이 아니고요. 제 파트너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다 안 통하는데 한마디는 통하더라고요. ACST. ACST, ACST, ACST. 다 같이 전혀 다른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같이 통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이게 이제 AP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ABO 탤런트인가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출연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분도 되면은 아내에게 음반을 내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 다음 분도 되고 제가 음반을 내줬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 패트릭 문이라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스 해가지고. 제가 문평식처럼 좀 어색하죠, 이름이. 그래가지고 패트릭으로. 예, 그것도 이제 패트릭이라는 이름이 좀 귀족적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패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반 활동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음반을 내주기로, 물론 제가 돈 낸 게 아니죠. 같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죠. 근데 제가 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말을 했더니 수습이 되더라고요. 왜? 아메이니까. 다른 일로는 제가 과연 해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요. 이게 아메, 이거 지금 1년에 인세가 얼마나 나오냐면 10만원 나옵니다. 네. 1년에 10만원짜리. 물론 계속 나오겠지만, 아내는 가야금 30년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1년에 10만원 나와요. 근데 우리 아메는요, 어떻습니까? 뭐 10몇 년밖에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습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음반을 내줬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음악을 하니까 좀 독특하게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를 합니다. 하우스 콘서트 횟수로 따지면요,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연주자보다도 하우스 콘서트 횟수로는 아마 이게 어떤 상 받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아마 1등상을 받았을, 굉장히 많은 그런 하우스 콘서트를 했는데요. 저도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노래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시네요. 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행사를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행복해 하시고. 물론 주 목적은 퀸파티에서 먹는 겁니다. 네. 이 사진은 청년들, 유사모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집이니까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먹으러 이렇게 모인 건데 이때 한 번씩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아 주셨던 세대가 계시죠. 네, 독립운동 세대가 계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번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동남아 외국 나가보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평가는 대단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살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막 독재할 때 우리 민주화 했잖아요. 민주화. 정말 이게 피 흘림이 그 정도의 노력으로 민주화를 한 나라가 거의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랍니다.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저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일을 해낸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메이 기업 사명, 아메이 기업 리치가 이야기하는 아메이 사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토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리치와 그 요트에서 앉아서 대화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세토상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명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저는 이 정신이 확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라면 그 다음 세대에 얼마든지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세대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요. 뭐 지금은 뭐 청년들이 그래요. 막 OMR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인도, 중국 막 다 열리잖아요. 예, 저도 중국에 한 번씩 이제 가서 그냥 가요. 보러. 중국이 돌아가는 걸 보러.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아직 있어요. 돈은 많지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정신을 끄집어내는 게 공자맹자 끄집어내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공맹자 다시 끄집어내서 중국인 정신을 통일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청년들을 가르쳐주면 이들이 막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이든 인도든 가서 이제 광기토 대응하는 거죠. 네,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면요. 뜨거워합니다. 목숨 끊으려 했던 청년들도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결혼을 포기했던 청년들도 다시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삶은 뭐하나 맨날 흥청망청했던 친구들도 술 끊고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사명감을 느끼는데 아메가 아니었으면 제가 무슨 비전을 줄 수 있었을까? 음악으로요? 아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사업이 감사한 거죠. 저는 아메 사업하면서 또 꿈꾼 게 이런 콘서트를 하나 짓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메 사업을 안 했으면 그냥 연주단체, 밴드 이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행복하게 음악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아미사를 만나면서 오 콘서트홀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꿈이 그때는 그냥 툭 뱉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 파트너들이 사장님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저 이거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이러면 막 협박까지 하시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문화 부지는요 국가에서 이야기하면 50년 뒤에 나라 내겠다 그러면 그냥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뱉은 말이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아내가 아니어서 과연 내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안 되면 제 아들이 하겠죠. 맨날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내가 저에게 주는 가치 이거는 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막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각자가 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각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설레 날 선대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그런 어떤 나의 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내가 그냥 까먹거나 무시해버려 그냥 땅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사분요 그걸 이렇게 세워줘요. 어떤 꿈을 꿔보세요. 그 꿈을요 아내는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황당한 꿈이라도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당신 그런 헛소리 하시면 내려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걸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하겠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언제 할 건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계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게 아멘이에요. 사람이 상상한 것은 200년 안에 다 이루어진답니다. 어떤 것을 상상해도 200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제한을 해야 될까요? 왜 자꾸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멘이가 있는 이상 꿈 수가 없잖아요. 아멘이는 주기란 거 다 주잖아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루기만 하면 다 그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아메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같이 함께 팀입니다. FA에서 함께 서로 꿈을 지지해주고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언제 할 거면 물어봐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힘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가 하나로 되겠죠. 인종과 상관없이. 특히 북한 땅이 열리면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분들에게 마치 서독이 동독 도와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던 것처럼 2004년도에 리치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북한 들어가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시스템적으로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리면 우리가 뛰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걸 외국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산골성 문에서 넘어오면요 집에서 다 밥 한 끼 줄 요즘 그 숟가락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숟가락만 준비하면 되잖아. 밥 먹으러 와서 그러면 통일돼도 문제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이 다 숟가락 하나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아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냥 같이 한 번씩 한 끼씩 먹으면 뭐 통일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